아직 안 끝났습니다, 위원장님. 아니, 네, 의사진행 발언이시죠? 네,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네, 네. 그 간사들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제 전남 지역구 전남 순천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올라왔습니다. 아니, 국회의원이 질의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막으실 수 있습니까? 무슨 지금 천재지변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오늘 지금 무슨 현안 질의 밖에 질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하시죠. 자, 제가 이게 현안 질의 중에 나온 거니까 두 분이 아니 대화를 하세요. 대화를 하시고 아니 그냥 대화를 해 보시라니까요. 예, 예. 저도 의사 입장에 적극적으로 저는 공을 들었습니다. 한 번도 간사 간에 뭐 협의 없이 이렇게 뭐 위반 방법으로 진행하셨습니다. 마이크. 예, 예.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만들어지고 또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게 우리 법사위에 참 앞으로 전례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도 제가 토달지 않고 일정을 조정해서 합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현안질이었어요. 현안질이었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안건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여야 간사끼리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고, 오늘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의사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.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네 분, 우리 국민의힘 의원 세 분, 이렇게 제가 또 한 분을 더 양해를 해서 지금까지 현안질의 할 때 뭐 3대 3, 4대 4 이렇게 여야 간에 의석수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여야를 존중해서 같은 의원 숫자로 해서 현안질을 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할 말이 많다 그래서 한 명을 제가 더 양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.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,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충분히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, 오늘 회의는 여기서 폐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소병철 의원님 말씀 제가 참 존중하고 또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그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, 이거를 위원장님께 항의를 한 문제는 아니다. 위원장님은 어쨌든 의사일정에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안건이 올라왔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위원장님이 저희 여야 간사의 합의를 충실히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좀 섭섭하시더라도 위원장님께 이렇게 항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것은 폐회하고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 저하고 그 사정을 충분히 들어보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또 합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, 위원장님께서는 또 내일도 있고요. 충분히 우리 그 법사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일정도 지금 다 우리 유상모 의원님도 지금 바로 지역구에 내려가셔야 되고, 전주 의원님은 또 오늘 TV 토론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는 건 저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을 더 끌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해야 되고 전주 의원님은 선대위 대변인이에요.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오늘 모으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간사께서 오늘 꼭 현안질의를 해야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충실하게 오늘 의사일정에 임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좀 저희는 진행을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폐해 주시고, 또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박주민 간사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 의사일정은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박주민 간사님. 잠깐만.